비전잉 파트너스 재현주 대표님의 ESG의 렌즈 사업의 장기적 생존 전략이라는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현주 대표님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신 뒤에 컨설팅, PE 투자 등을 거치셨고 현재는 국내 최고 임팩트 투자회사인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보통의 투자 관련 분들과 다르게 투자 직장 일에 대한 책도 쓰셨고 약 10권의 책을 번역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큰 시장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신 재현주 대표님의 강연이 오늘 CTR 그룹의 ESG에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재현주라고 합니다. ESG라고 하는 키워드는 윤리와 그런 사회와 공존하는 그런 좋은 덕목과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 기존의 이제 좋은 말들과 ESG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게 자본시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은 왜 ESG를 갑자기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자본시장이 장기적인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본시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돈과 철저하게 관계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최적화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고요. 왜 그런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한 2019년, 18년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있죠. 이거는 사실 정말 그냥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리인데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됐느냐가 저는 이 말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2018년 당시에 일본 후생연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미즈노 히로미치입니다. 일본 후생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기관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큰 투자자는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본시장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자본시장의 기저에서 가장 많은 돈을 움직이는 것은 다 세계 각국의 연기금들이거든요. 그래서 ESG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인데 결국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총칭하는 것이고 그 비재무적 요소는 장기적 재무적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재무적 요소를 봐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업의 가치평가를 보는 관점 자체가 초단기를 사실은 전제하기 때문에 그 전제와 결국은 ESG를 보는 본질은 굉장히 일치하고 이것은 근원적으로 되게 자본시장의 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론을 제가 보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산 소유자 연기금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데 그냥 투자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올해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두 회사 그 이 자산 운용을 맡기는 자산 소유주와 그 자산 실제 운용하는 운용역 사이에 이해관계의 불일치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맡겨두면 안 되고 자산 소유주 레벨에서 니네 ESG를 봐야 돼 라고 하는 KPI를 주어야만 그렇게 움직인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산 소유주가.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움직이는 운용력들이 그걸 고려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도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과 같이 ESG가 굉장히 급부상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의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이냐 사실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ESG가 이제 점점 더 말하자면 시장의 보편적인 기준이 돼서 모든 투자자가 그걸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투자 기관이 어떤 얼마나 ESG 투자를 잘 하느냐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등급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야 되는 방향은 훨씬 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투자 기관들 사이에 변별이 생기려면 그냥 ESG의 전면적인 말하자면 등급 기준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ESG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 회사가 나가고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회사마다의 차별화된 ESG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결부시키는가. 사실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전기자동차의 보급이라고 하는 거, 그럼으로써 기후변화의 문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장을 사실은 만들어낸 기업인데요. 그런 방식에 말하자면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ESG 경영까지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제 모든 회사는 그 어딘가 스펙트럼 안에 놓여 있을 텐데 점점 이제 그런 방식이 그 특화된 사업의 경쟁력으로서 ESG 전략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더 선진적이고 발전된 ESG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결국 우리의 사업이 실제로 ESG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정의하는 것. 그래서 환경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일어나는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연결을 인지함으로써 미리 대처하고 포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아마 이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경영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곧 큰 시장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가 투자하는 전략 기본에 이제 그게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회 시장 환경의 연결성을 증폭해서 보여주는 거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파리 협약에 따라서 2050년에 이 넷제로라고 하는 걸 달성을 하려고 하면 매년 2.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년 2.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지만, 결국 그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계속 생겨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대한 위기가 거대한 부의 이동을 만들고 거대한 시장의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텐데요. 그 안에서 전략을 정렬시키고 사업의 방향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가장 높은 차원의 ESG 경영과 연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흥미로운 예로, 그래서 이런 클라이밋 테크라고 하는 이 기후시장을 이렇게 엄청나게 열리는 기후시장에 어떤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아까 2.4조 달러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 거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아마 이것은 CTR에서 하시는 산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후 스마트 농업, 순환 경제 등등 이런 영역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이고 시장이고,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업들은 아직 그 비용, 추가적인 비용 요소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관리하지 않던 많은 것들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이제 비용 요소처럼 여겨지시는 게 맞을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업 전략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과 정렬되기 시작하고, 그런 ESG라는 것의 렌즈로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면 그것이 그냥 비용이 늘어나는 관리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향해 가고 회사를 훨씬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의 감사합니다. 추구하고 대처하는 CTR 그룹이 될 수 있기를 직원의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